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살면서 처음 보는 용접기가 있다고요. 용접기니까 용접도 잘 되고요. 그 외에도 재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애플워치가 아니거든요. 전화를 받는다든지 지구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성과 통신하지는 않습니다. 잠을 깨워주지도 않고요. 물속에서 이동 거리를 측정하고 운동도 측정하고 심호흡을 해야 할 때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에서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센서로 심박수를 모니터하는 앱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접기니까 용접은 잘 됩니다. 그 외에도 재주가 많죠. 이것들 둘 다 내셔널 시스템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건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용접기입니다. 용접기를 여러 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충분히 작아서 휴대성이 좋습니다. 저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더 작습니다. 이게 무게가 12kg이라고 하는데 두 손가락으로 들어집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가벼운 것 같습니다. 리드선이나 토치도 더 얇아졌습니다. 이건 가스 호스와 전기선이 일체형입니다. 국내에는 아직 잘 없는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두 개를 비교하면 무게도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이게 조금 더 저렴하네요. 130만원 정도 하니까 뭐 US달러로 1178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제조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계도 마찬가지로 220V 콘센트를 연결할 수만 있으면 어디서든 용접이 가능합니다. 이건 모재에 연결하는 어스선이고요. 이건 토치 리드선입니다. 토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스타트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선입니다. 토치 리드선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분리하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가스 호스와 전기선이 일체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런 리드선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아직 한국에는 이런 리드선이 많이는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고요. 가스 호스가 안쪽에 있어서 가스 호스에 구멍이 뚫리는 일은 작게 발생될 것 같습니다. 뭐 망구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립은 분해의 역순입니다. 내셔널 시스템사에서 만든 거고요. NST ACDC 250FD라는 모델입니다.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용접 종류를 선택하는 버튼이고요. 이건 막대기 용접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TIG 펄스 용접이고요. 이건 TIG AC 펄스, 그 다음 이건 TIG 직류, 그 다음 이거는 TIG 교류 용접입니다. 이건 ET 모드와 4T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이고요. 크레이터 없음, 크레이터 1회라고도 부릅니다. 그 외에 상세 조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프리플로우, 전가스 기능입니다. 용접이 시작하기 전에 쉴드 가스를 먼저 내보내줘서 텅스텐과 모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절은 0.1초부터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시작 전류, 그 다음 업슬로프, 다음은 용접 전류입니다. 1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버튼을 한번 누른 뒤에 조절을 하면 10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다운슬로프, 그 다음은 크레이터 전류, 그 다음은 포스트플로우, 후가스 기능입니다. 1초부터 10초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AC 발란스, 그리고 AC 주파수입니다. 교류 용접 설정에 대한 내용은 예전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티그 펄스 용접 모드를 선택하시면 펄스 주파수와 펄스 폭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펄스 용접 설정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여러 번 보여드렸었죠.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상세 설정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세 설정을 마친 후에 메모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지금의 설정이 메모리됩니다. 용접 모드당 6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약간의 테스트를 해볼게요. 최저가 10A까지 조절이 되고요. 아주 얇은 철판을 용접할 때 가끔 낮은 암페어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기 제조사나 모델에 따라서 최저 출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기의 최저 암페어를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저 암페어로 용접을 했을 때 이 정도 출력이 나옵니다. 자, 그럼 최고 암페어로 설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출력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최고 높은 전류는 250A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용접기의 최고 암페어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최고 암페어로 지속적인 용접을 하시면 용접기에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사용률은 60% 정도고요. 이건 대부분의 용접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정도의 출력이 나옵니다. 용접기의 크기가 아주 작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효율이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작은 용접기로 어느 정도 크기까지 용접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모재는 폭이 50mm인 스테인레스 평철이고요. 두께는 9mm 정도 됩니다. 용접봉은 3.2mm 용접봉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3.2mm 용접봉을 녹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계는 ACDC 용접기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용접도 가능합니다. 우선 TIG AC 용접 모드를 설정해 주시고요. 미리 메모리 해놓던 설정을 찾아서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겠죠. 용접 설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알루미늄 용접을 할 때 AC 밸런스와 AC 주파수에 대한 동영상은 이미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용접도 가능합니다. 용접된 후에는 모재가 뜨거우니 주의하시고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작은 용접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도 없었고요. 아주 단순한 용접만 가능했습니다. 뭐 임시 용접, 가접 같은 거요. 아크의 안정성도 떨어져서 다양한 용접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크기는 아주 작지만 아크도 안정적이고요.
뭐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아크의 안정성이나 다양한 기능들은 대용량 용접기들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큰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350에서 600A 이상의 대용량 용접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150에서 200A 정도의 휴대용 ACDC 용접기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들은 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용접기를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장점과 단점이 발견되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 댓글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아는 것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휴대용 용접기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